비카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를 어떻게 쓸지를 놓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나주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상생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서고 16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징수된 지방세는 2,925억 원.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나주시 오롯이 낸 지방세만 48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지방세를 활용해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 다른 기관들에 다 파급될 수 있도록 이거를 공동혁신도시로 출발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민선 7기 시도지사는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발표문에도 관련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도 운영하자고 명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없다. 한 몸으로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광주 전남 경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지방세가 대부분 활용됐다며 발전기금 조성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에 반발을 샀습니다. 일방에서는 철회하고 다시 문안을 성안시켜서 같이 조례를 상정해야 그게 공동조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징수한 지방세를 시작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나주시는 2023년에나 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